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2021년 3월 18일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허리를 담당하는 RX 6700XT가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았던 이번 테스트에선 라데온 RX 6700XT는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죠. 야,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은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측면은 히트싱크와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히트파이프가 보여야 되는 것도 하우징 처리를 제대로 했죠. 백플레이트도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고 마감 상태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반짝이는 대문자 R을 중심으로 양옆에 팬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무슨 자동차 휠 보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무광인데 크롬으로 아주 살짝만 둘렀거든요. 이야, 이거 진짜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히네요. 보조 전원은 체급에 알맞게 8핀 플러스 6핀을 사용하고 있고 DP 3개, HDMI 1개를 가지고 있어서 포트는 넉넉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발열이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요. 측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막혀있어서 여기저기 환기가 잘 되게 뚫어놓은 그래픽카드들보다는 발열이 조금 더 날 것 같긴 하죠.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스펙 시트를 살펴보면 역시나 눈여겨봐야 할 게 있는데요. 부스트 클럭이 꽤나 높아졌고 VRAM 또한 12GB로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VRAM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 채굴용으로 팔아먹으려고 램만 높인 거 아니야? 램 늘려서 돈 더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게이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VRAM이 높다면 게임의 옵션을 최대한으로 높일 때 유용합니다. 와치독스 리전을 풀업 상태로 설정해보면 알지만 VRAM만 8GB 넘게 먹거든요. 거기에 레이트레이싱까지 활성화된다면 요즘 게임들 퀄리티가 워낙 좋아지고 여러 부가 기능들도 상당히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사양 패키지일 게임을 주로 한다면 예전 주류였던 4GB, 6GB는 슬슬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스펙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성능을 확인해 볼 텐데요. 사파이어 라데온 6700XT 레퍼런스 단품으로 테스트를 하면 확 와닿지는 않을 테니 같은 2편을 사용하고 있는 이노3D의 지포스 RTX 3070 8GB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라데온 6700XT가 더 높게, 카인스파이는 지포스 RTX 3070 쪽이 더 우세하죠. 다이렉트 11 기반에선 라데온이, 다이렉트 12 기반에선 지포스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옵션을 최대로 설정한 QHD 환경의 게임에선 어떨까요? 인텔 CPU 조합으로 알아보자면 위쳐3에선 RTX 3070이 우세합니다. 한 1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죠. 레이트레이싱 DLSS 설정을 하지 않은 사이버펑크 2077은 어떨까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역시 RTX 3070 쪽의 프레임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레인보우 6 시즈 역시도 매우 높은 환경에서 RTX 3070 쪽의 프레임이 더 높았는데요. 물론 실시간으로 300프레임 전후로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두 그래픽카드 성능은 상당하죠. 배틀그라운드는 어떨까요? 역시 RTX 3070 쪽이 조금 더 높게 측정됩니다. 다만 라데온 쪽에 하위 1% 프레임이 방어가 더 좋았는데요. 이거는 의외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와치독스 리전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 역시도 지포스 RTX 3070 쪽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라데온 RX 6700XT를 노멀 상태로 두고 인텔 CPU와 조합해보면 제가 테스트한 게임에선 전부 지포스 RTX 3070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라이젠 조합에선 어떨까요? 라이젠, 라데온 조합을 라라랜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라이젠 5800X와 조합하여 SMA 기능을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RTX 3070 대비 프레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타임스파이 모두 그래픽 스코어는 살짝이지만 올라간 게 확인이 되었는데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원래 벤치마크가 이러한 사소한 차이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게임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위쳐3는 인텔 조합 대비 라라 조합의 프레임 차이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10프레임 넘게 벌어졌던 인텔 CPU 조합에서 5에서 6프레임 수준으로 좁혀진 게 보였고요. 레인보우 6 시즌은 확실히 프레임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인텔 CPU 조합 대비 평균 10프레임 정도 올라갔고 평균 프레임도 지포스 플러스 라이젠 조합보다 1프레임 높기 때문에 SMA 기능을 활성화한다면 라이젠 기반에선 RTX 3070과 동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도 인텔 CPU 조합 대비 1에서 2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이 올라갔는데요. 워낙 고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이라 미비한 프레임 상승이지만 그래도 낮은 것보단 1프레임이라도 높은 게 낫겠죠. 확실히 라데온 플러스 라이젠 조합이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인텔 CPU 조합보다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더 끌어올려줬는데요. 여기에 GPU 오버클럭을 최대로 도와주는 레이지 모드까지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픽카드를 최대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D마크 그래픽 스코어 역시 상승되었습니다.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성능이 향상되는데 이 정도면 성장형 그래픽카드라고 봐야 하나요? 게임으로 알아보자면 위쳐3는 SMA 모드만 활성화했을 때보다 평균 1프레임이 상승되었는데요.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요. 레인보우 6 시즈도 평균 6프레임 정도 상승했는데요. 오히려 RTX 3070보다 더 높은 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내식은 확실히 잘 나오네요. 사이버펑크 2077은 SMA 모드만 활성화했을 때보다 평균 1프레임이 상승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SMA 모드와 레이지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 라라랜드의 성능 향상
향상이 프레임을 통해 확실히 보여졌죠. 레이트레이싱, 광선 추적 기능은 지포스 대비 많이 아쉬운 모습입니다. 3D마크를 통해서도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며 실제 게임에 적용했을 때도 지포스 대비 많이 아쉽습니다. 더군다나 지포스는 DLSS를 사용해서 프레임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라데온은 아직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온도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실내 온도 24도를 기준으로 위셔3에서 2펜 RTX 3070이 최고 71도였다면 RX 6700XT는 72도에서 고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3D마크 테스트 시에도 최고 71도를 보여줬으니까 기존 발열킹의 느낌이 강했던 라데온에서 이 정도의 발열이라면 상당히 착하다는 느낌입니다. 또한 전력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덜 먹었는데요. 물론 노멀 모드에서 측정이 된 실시간 전력 소모량이긴 합니다만 예전 라데온을 생각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예전 라데온들이 동급 지포스보다 말도 안 될 만큼 전력을 많이 먹었으니 이제 제대로 된 거라고나 할까요? 팬 소음도 훌륭했습니다. 발열이 낮은 편이다 보니 팬이 1300에서 1400rpm대에서 돌거든요. 라데온을 사용하면서 조용하다고 느낀 적이 많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드라이버는 아직도 불안정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우선 특정 게임 플레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쉐어툼이 그랬는데요. 계속 튕기는 오류로 해당 테스트에선 제외했으니 말 다했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자면 DLSS와 비슷한 기능이 아직 지원되지 않고 레이트레이싱 활성화 역시도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자체 성능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성능이 많이 올라왔음을 이번 테스트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라이젠 CPU와 조합하면 더 높은 성능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가격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제법 팔릴만한 성능이었습니다. 다만 래퍼 기반의 67만원은 컴퓨전 서버를 정신 못 차리게 했으며 요즘 가장 이슈인 최고 성능으론 대략 언락된 RTX 3060과 비슷한 해시가 나온다는 걸 봐선 이번에도 제대로 구매하기는 글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픽카드가 없어서 이 난리인데 언락된 RTX 3060 수준으로 마이닝이 가능한 그래픽카드가 나온다? 보나마나 품절 가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구매해야죠. 예판가였던 레퍼런스 67만원이라면 필구,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가격이고 제 마음속 상한선은 95만원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보나마나 가격 장난질로 100만원 넘어가겠죠? 욕하고 싶다. 용팔이들한테 격하게 욕하고 싶다. 하루빨리 그래픽카드를 맘 놓고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게요. 모두 시청해줘서 생유!